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지역 일부 시의원들에 대해 불교를 폄훼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세종시 사업연합회 소속 스님 30여 명은 세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 불교 폄훼를 일삼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시의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님들은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불교계를 엉터리 서류로 세금을 도둑질하고 공직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이익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불교의 위상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두 시의원의 언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소속 정당은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으며 이들의 비뚤어진 정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하여 이들의 소속 정당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